네, 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만리. 매주 금요일은 금요특강 김승관의 실전 주식으로 인사드리고 있죠.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어제는 2월의 첫 거래일이었고요.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또 구정 연휴까지 있어서 아무래도 장이 많이 열리진 않지만 대신에 공부할 시간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업 투자자였던 전문가가 말해주는 실전 매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관 멘토와 함께 공부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김승관의 실전 주식 지금 시작합니다. 실전 매매 진실을 알려주실 분이죠. 김승관 멘토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실전 주식 기준을 잡아드리기 위해 불금을 반납한 김승관 멘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지금 이제 4주째 불금 반납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벌써 아쉽지만 네. 3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오프닝 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불금을 반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불금을 반납한 게 아쉬운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3번의 기회, 3번 방송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을 빼면은 2번이라고 하네요. 2번의 방송 동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업 투자가 실전 주식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과연 그 시간 안에 다 전수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좀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50분 동안 집중하시고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실전 주식, 돈 버는 매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0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버는 매매 저희 한번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멘토님, 지금까지 멘토님과 이제 방송을 해보니까 느껴지는 부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 보이세요. 그런데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좀 아쉬워하는 게 매번 느껴지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부터 우리 전업 투자를 하다가 우리 피디님의 부름을 받고 이 이데일리 TV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 이데일리 TV라는 곳에 와서 제가 사실 많은 종목 상담도 해드렸고 그리고 기법 강의도 해드렸고 그리고 가끔씩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관심 줍니다. 한번 공부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종목도 한번 공부 시간도 가져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뭐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기법 강의라든지 종목 상담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받고 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돈을 버시려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게 뭐냐? 실전 매매를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전 매매라는 게 뭐예요? 돈 버는 매매. 정말 돈을 벌려면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정말 배워야 되는 실전 주식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라고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흔히들 뭐 실전 매매하면 이제 우리가 진짜 뭐 주식을 그야말로 팔고 사는 거, 그렇잖아요? 수익을 내는 거, 이제 네. 이게 실전 매매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전 주식은 뭐가 좀 다를까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정보의 홍수라고 하죠. 너무 많은 정보를 받다 보니까
매매 방법도 다양하고 이것저것 짬뽕이 돼서 본질을 모르시고 많은 매매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신용 레버리지 매매하시고요. 가끔씩은 장중에 단타 매매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레버리지를 쓰고 네. 빚을 내고 과도하게 무리한 투자를 하시고 샀다 팔았다 많이 네. 하시고, 그런 투자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실전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런 매매는 돈 버는 매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자, 앵커님. 네. 혹시 주식 투자 하시나요? 하죠. 아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셨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실전 매매를 정확하게 해보고 이 주식시장에서 아 이게 정말로 핵심이다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크게 잃어서는 안 돼요. 크게 잃으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시장에서 퇴출하셔야 됩니다. 돈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왜 자꾸 위험한 매매하시고 무리하게 신용 레버리지 쓰시고 매매 많이 하셔가지고 매매 실수하시고 하루 종일 주식창 보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런 거 하시냐는 거예요. 실전 주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유롭게 하는 게 실전 주식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가지요? 여러분들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당장 네. 저기 메모할까요? 노트 가지고 오셔서 예. 메모하시고 그리고 한 번씩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크게 손실을 내시면 안 됩니다. 손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주린코님? 들어봤죠. 손절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번 투자를 해서 어떻게 매번 수익을 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전업 투자를 하면서도 손절은 했습니다. 근데 종목이 반토막 나고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계좌 수익률 반토막, 반에 반토막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퇴출이에요, 퇴출. 두 번째,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잦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는 순간 매매 실수가 나와요. 매매 실수가 나오면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수익은 짧게 챙기고 손실은 방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자체도 딱 필요한 순간에, 딱 필요한 기점에서만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고 그 외의 시간에는 뭐 해야 돼요?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기회를 노려야죠. 자, 세 번째, 주린콘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좀 담는다. 네. 담지 않는다. 뭐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담으면은 네. 깨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계란을 네.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 네.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자금이 뭐 100억, 200억 이렇게 되십니까? 분산을 많이 하고 종목을 많이 백화점을 운영하면은 정신이 없어요. 오히려 종목을 많이 사는 게 아니고요. 네. 한 종목을
분할로 여러 번 사는 게 오히려 수익률 관점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고점에 추격 매수하시고 올라가는 종목 달리는 말 타시다가 대응 못하시고 또 다른 종목 사고 그러다가 또 수익 내면 그거 수익 챙기시고 고점에서 또 들어가서 손실해서 손절 못하시고 다른 종목 사시고 이게 무슨 매매예요? 백화점 매매. 저도 전업투자 했을 때 전업투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목을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종목을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1년에 5종목? 정말 많이 하면 10종목 미만으로 확실한 타이밍에 내가 사고 싶은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매일 매매를 안 하시면 뭐 손가락에 뭐 가시가 돋습니까? 매일매일 수익 내시려고 매매하시고 그게 됩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크게 잃어서는 안 된다. 자, 크게 잃지 말라는 건 뭐예요? 매수를 안전한 자리에서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잦은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만. 그렇죠. 네. 잦은 매매를 하는 순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죠? 자, 그 불법 도박장에서 네? 돈 버는 게 누구예요? 수수료를 먹는, 수수료를 챙기는 곳이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예. 수수료 세금 내다 끝나요. 자, 세 번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담는다였나요? 담아야 한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네. 네. 담아야 한다. 담아야 돼요. 종목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집중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한 번에 뭐 몰빵 한 종목에 그냥 들어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한 종목을 사시더라도 분할 매수하시면서 내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실전 주식.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매집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매집주는 제가 좋아하는 바닥 매집주입니다. 근데 종목을 잘 고르기 전에 꼭 이 세 가지는 기억해 두시고 마음속에 항상 잊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저는 매매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해 드리면서 네. 오늘은 매집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네. 저는 매집주만 합니다. 바닥 매집주만 매수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좋은 수익을 내면서 전업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실전 주식의 노하우를 오늘 알려드리자 합니다. 네, 네, 자 바로 일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세 가지 정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일단 손실이 크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격이 너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필요한 순간에만 매매를 해야 한다. 너무 잦은 매매는 실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종목을 이제 적게 사서 집중 투자해서 수익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철저한 이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 강의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멘토님 저 이제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어떻게 또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제가 세 가지 네. 요거는 계속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전에 종목 사시기 전에 이 세 가지는 항상 기억하시고 온전히 내 것으로 좀 만드시고 나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매집주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매집주를 강의하기 전에 앞서서 네.
정말 안타까운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뉴스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 안 되고 주식 매매가 잘 안 되고 그러시면 항상 어떻게 하시죠? 남 탓을 합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매수 버튼은 내가 눌렀는데 결과에 따른 탓을 항상 남 탓을 하세요.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힘드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정부 탓. 요즘엔 또 불법 공매도 탓. 정말 여러 가지 탓이 있어요. 네. 저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탓만 하실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네, 네.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진정하시고. 네. 네. 근데 지금 뉴스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무슨 뉴스냐?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나와서 제가 요거 한번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주식 탈출은 지능순이다. 2조 넘게 팔아치운 개미, 미국 주식은 샀다. 미국 주식으로 한국 개미들이 이제 옮겼다 뭐 이런 말. 개인 아닌가요? 투자자분들이 이게 사실 죄송합니다. 개미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는데 좀 자극적인 기사라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네. 네. 기사가 그렇게 난 거니까.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정말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자극적이네요, 진짜. 증시 떠나는 동학 개미 투자자 예탁 자금 10조 급감.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국 주식장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다 미국장으로 떠나는 거예요. 미국장으로 수익이 나요? 미국장이 요즘에 어때요?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못하는 거는 한국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답답해요. 자, 화면을 다시 볼게요. 네. 자, 요거 보면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산 게 영어입니다. 또 죄송합니다. 오늘 영어를 가지고 와서. 읽어 주세요. 한국말로 읽어 주시면 되죠. 테슬라라는 주식을 샀어요. 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일 많이 산 주식이 테슬라입니다. 유명하죠. 네. 미국 주식 매수 상위 15종목이에요. 기껏 한국 주식 팔아가지고 그 외국으로 넘어가서 사신 주식이 뭐냐? 테슬라. 테슬라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요. 이거 많이 사셨어요. 자, 한국 주식 시장 수익 안 난다고 해서 테슬라 주식 사서 과연 수익 났을까요? 테슬라 요즘 많이 빠졌었죠? 자, 화면 보겠습니다. 네. 주식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네. 자, 여기 보면은 테슬라 주가가 어제자예요. 자, 270불이었던 주가가 187달러까지 급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하루가 아니죠. 한 달 동안. 한 달.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넘어간 순간부터 네네. 한 달 내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봉인 거죠? 그렇죠. 일봉이죠. 테슬라의 네. 일봉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금 미국 주식으로 떠난 분들, 한국 주식에서 수익이 안 나서 내가 한국 주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그 좋은 미국 주식 가서 그 뭐 좋은 미국 시장 가서 매수했던 종목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게 테슬라예요. 근데 테슬라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의 뭐 3분의 1이 빠졌어요. 30% 맞아요. 30%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투자를 하면 성공할 거야. 내가 이래서 투자가 안 돼. 자,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인식들 다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뭘 통해서? 바닥? 매집주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네. 매수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매수를요? 그렇죠. 어떤 주식을 사시더라도 바닥에서 사시고 안전한 자리에서 사셔야지 저렇게 미국장 좋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테슬라 사시고 또 요즘에는 1월 초에 저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1월 초에 보면은 요게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네. 자, 주리 앵커님. 네. 지금 이 자리 전고점을 뚫어 올리는 자리예요.
강한 추세로. 네. 자, 매수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매수 안 하고 싶으세요? 좀 약간 사고 싶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나도 강한 매수세가 붙고 있기 때문에. 아,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네. 자, 이거는 바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떠나기 전에 왜 떠났냐? 코스피에서 왕창 사서 수익 안 난다고 지금 떠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코스피 어떻게 됐습니까? 2.8%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그 남 탓하고 지금 안 좋다고 했던 한국 주식을 떠나자마자 자동차주 올라가고요. 그동안 안 올라갔던 주식 오늘 급등 나왔어요. 이거 보고 또 오실 거죠? 한국 타이밍 주식. 왜 이래요? 어떻게 해요? 그렇다니까요. 네.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 이거 좋다고 하면은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아, 바로 이렇게. 그렇죠. 저거 좋다고 하면 불나방처럼 또 매수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본질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TV 보시는 분들 네. 엇박자 타시는 거예요. 주식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박자를 잘못하는 겁니다. 아, 박자 어떻게 해야 잘 맞출 수 있어요? 바닥 매집주를 사셔야죠. 바닥 매집주. 바닥에서 조용히 예. 메이저 수급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을 공부하고 그런 바닥주에 있는 걸 사셔서 그 종목이 핫해지고 이슈가 붙을 때 그때 나도 같이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실전 주식입니다. 이미 알려졌을 때 우리가 바로 달려들면 너무 늦는 거네요. 당연하죠. 이미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간 건 고점. 고점입니다. 자, 요거 한번 화면만 다시 볼게요. 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1월 달에 가장 많이 산 거. 1월 땡 시작하자마자 뭘 많이 샀냐? 자,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이게 수익률이에요, 지금. 삼성 SDI, 하이닉스. 그중에 수익 나는 게 뭐예요? 엔캠. 엔캠이 압도적이네요. 네, 엔캠은 어떤 주식입니까?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렇죠. 도박 같은 변동성이 큰 주식이에요. 이런 주식들을 좋아하신단 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십니까?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원하셔서 그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충분히 바닥 매집주를 우리도 같이 공부하고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 낼 수 있으세요. 근데 왜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당장 오늘, 내일 매매 안 하면은 끝납니까? 내일밖에 안 사, 우리 하루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아, 하루빨리 이 계좌의 수익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신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런데. 그렇죠. 우리 근데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그건 또 맞아요.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주식한 사람은 무덤 갈 때까지 한다고. 아. 그러니까 여기 이 주식 시장은요. 네. 한번 들어온 사람들이 나가는 비율은 극히 적습니다. 근데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남아 계세요. 근데 이렇게 오래 투자할 거,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적어도 40년, 50년은 더 주식 투자하실 건데 왜 자꾸 이렇게 4일, 5일밖에 안 할 사람들처럼 주식 투자를 하시느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바닥 매집주를 저와 함께 배우시고 공부하셔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고 편안한 투자를 했으면 좋은 바람으로 오늘 이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네. 바닥 매집주 알려주시는 거죠? 네. 지금 일단 여러분들께 네. 이걸 보여드린 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셨을 거예요. 저희는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잔소리 너무 하면 또 싫어하시니까 네. 잔소리 안 할게요. 예. 결론은 뭐예요? 따라가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네.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의 원칙을 세우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은 자 우리 주리앵커님 네. 매집이라는 단어 혹시 예. 들어보셨죠? 매집 이제 이렇게 모으는 거. 그렇죠. 네. 매집이라는 단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매집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뭐냐? 조용히 사서 모은다라는 게 매집이에요. 네. 포인트는 일단 조용이네요. 그렇죠? 조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주식 투자자들이 매집주를 평소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몰라요. 왜? 메이저 수급은 조용히 주식을 매집하기 때문에. 난 근데 몰래. 요거를 제가 매집주를 네.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차트를 잠깐 보면은 자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이스트 소프트. 소프트라는 종목인데 자, 요 차트는 이스트 소프트의 월봉이에요. 자, 일봉, 주봉, 월봉 요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무슨 차트냐?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네, 월봉 차트. 제가 월봉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눈에 쉽게 아, 이 주식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가격이다. 매집을 했던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께 던지는 거다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월봉으로 보는 겁니다. 자,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 검정색 선이 있어요. 네. 자, 이 검정색 선은 뭐냐? 월봉 60일선입니다. 제가 월봉 60일선을 깔아놓은 이유가 왜 깔아놨을까요? 월봉 60일선 아래가 저렴하니까. 그렇죠. 이거 한번 강의를 계속 하셔가지고 우리 주랭커님도 이번에는 잘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요. 기억합니다. 자, 월봉 60일선. 그래도 항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드리자면 네. 월봉 60일선은 월 65년 이상 거래가 된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의 아래 가격에서 우리 메이저 수급은 매집이라는 걸 합니다. 아, 그러니까 5년의 평균보다 낮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제 기준에서 네. 월봉 60일선 아래에 있어야지만 메이저 수급들이 아, 이 주가는 싸기 때문에 매집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 팩트 폭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MTS를 키셔도 되고요. 예. HTS를 보셔도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내가 매수한 단가가 월봉 60일선보다 아래 있나 위에 있나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80%, 90% 이상이 저는 월봉 60일선 위에서 가격을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네.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렴하게. 저렴하게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비싸게 산 거예요. 메이저 수급이 매집하는 단가보다 훨씬 비싸게 산 거라고요. 수익이 납니까? 그 자리에서는 메이저 수급이 던지고 나오는 자리인데 저는 수익 나기 힘들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월봉 60일선 아래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메이저 수급은 매집이라는 걸 합니다. 자, 여기 단계를 보시면은 여기 단계.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자리가 지금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이고요. 네. 그럼 대략 이 구간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10개월 이상이에요. 10개월 이상 이 가격을 밑에서 매집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고 이 앞에서 보면 더 깁니다. 매집 기간이. 자, 여기서부터 2016년부터 여기 앞에까지 2020년까지 앞에 좀 더 보여주실까요? 네, 앞에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 요 구간입니다. 네. 요 구간을 보시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을 우리 메이저 수급은 매집이라는 걸 한 거예요. 저렇게 오래요? 그렇죠. 왜냐? 메이저 수급이라는 거는 자금이 작습니까? 큽니까? 크겠죠. 자금이 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한 번에 다 살 수가 없어요. 아, 조용히 그렇죠. 사야 되니까. 조용히 사야 되니까 여기서 갑자기 내가 돈을 들고 있는데 매수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겠죠. 그럼 매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차분히 우리 메이저 수급은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4년을? 와, 대단하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메이저 수급도 4년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4일을 매매할 것처럼 매매하십니까? 저는 이게 답답한 거죠. 근데 이 메이저 수급이 지금 매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TV를 보시는 분들이 역으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아, 근데 멘토님, 그럼 저희도 4년간 매집을 해야 되나요? 라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4일도 못 기다리시는데 4년을 기다리라고 하면은 대부분 시청자들 학을 띕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데. 오늘은 매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매집이 끝나는 시그널에 대해서 오늘 뒷부분에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4년 마무리쯤. 그렇죠. 4년이 끝나고 이제 메이저 수급이 주가를 올리기 전에 시그널이 있습니다. 오. 저는 이 앞전에 시그널을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세 가지 시그널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뒷부분 강의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빨리 얘기해주세요. 아, 얘기해드릴까요? 네. 세 가지. 자, 네. 첫 번째 윗꼬리 캔들. 윗꼬리 캔들. 네, 두 번째 이상한 음봉 캔들. 이상한 음봉 캔들. 이상한 음봉. 네. 장대 음봉. 자, 세 번째 골파기. 가격을 떨구는 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자리가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자리예요. 아, 매수를 꺼려하는 자리. 매수를 꺼려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자리를 오히려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싫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메이저 수급은 그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뺏고 네.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그널을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네. 자 앞으로 세 번 강의가 남았다고 했죠? 네. 제가 오늘은 집중적으로 첫 번째 시그널인 윗꼬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세 가지 중에 윗꼬리 캔들 네, 네. 바로 만나볼게요. 바로 갈까요? 네. 네. 자 가면은 자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자 요게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61선 위에서 매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래에서 매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래에서 해야죠. 그렇죠. 아래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랬죠. 야 61선 아래에 있는 구간대가 요 노란색 구간대입니다. 요거는 이제 월봉 자리고요. 자, 이 월봉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세력들과 같이 메이저 수급과 같이 10개월 넘게 이 자리에서 투자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뭘로 보냐? 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구간대에서 과연 일봉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달부터 2023년 1월까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일봉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요. 2022년 10월부터 자,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트 소프트의 메이저 수급이 흔히 얘기하는 매집이라는 거를 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시그널을 말씀을 드렸죠. 윗꼬리 캔들을 주목하자고. 네. 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어때요? 주련권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횡보 아니요. 빠졌다 횡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횡보를 하고 있죠. 네. 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어야 돼요. 바닥을 잡고 네. 횡보를 하는 주식 종목을 바닥을 잡는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앞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앞부분을 좀 보면은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자,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주가가 요 앞부분에서 상승을 하다가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락을 하죠. 이렇게 하락을 하는 구간대는 사실상 메이저 수급이 매집을 하는 구간일까요?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는 방치하는 구간일까요? 하락은 방치 아니니까. 그렇죠.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는 메이저 수급이 주가 관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첫 번째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바닥을 잡아주고 나서 아까 시그널을 뭐라 그랬죠? 윗꼬리 캔들.
그죠? 어디서 윗꼬리 캔들이 나왔어요? 자, 요 자리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 윗꼬리 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잡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바닥을 잡았다라는 거는 주가가 하락하다가 멈추고 네. 옆으로 횡보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걸 일봉상에서 체크를 하시고 네. 그런 다음에 기간은요? 횡보 기간 기간은 이제 그렇죠. 너무 이제 이게 약간 옆으로 새니까 네. 오늘 윗꼬리 캔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간은 어느 정도 딱 정확하게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캔들이 나온다? 윗꼬리 캔들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앞전에서 보시면은 윗꼬리 캔들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을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나왔는데 이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요 윗꼬리가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장중에 이 캔들이 몇 프로가 올라갔냐? 21%가 올라간 거예요. 급등을 했다 내려온 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남기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본전 왔었는데 아, 내가 본전에서 팔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맞아요, 맞아. 이게 뭐냐? 메이저 수급이 노리는 의도적인 거예요. 뭘 노리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메이저 수급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메이저 수급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메이저 수급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제 주가를 조만간 올리고 싶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흔들어야겠죠. 주가가 조용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절대 안 던져요. 아, 그 괴롭히는 거군요, 한마디로. 괴롭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성가시게 해야 되고 신경 쓰이게 해야 되고 거슬리게 해야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물량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윗꼬리라는 거예요. 장중에 20% 넘게 올라갔다가 본전까지 내려와 봐요. 그럼 무슨 생각하냐? 거기에서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아, 팔걸. 아, 내가 이거를 왜 못 팔았을까? 하면서 다음번에 윗꼬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다음번에 윗꼬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몇 개 있네요. 몇 개 있죠? 네. 여기서 못 파신 분들, 앞에서 못 파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물량을 뺏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집주를 발굴하실 때는 항상 바닥을 잡아주고 윗꼬리가 이렇게 캔들이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나와야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실하게 물량을 넘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되냐? 그 뒤로 주가가 계속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달려치다가 나중에는 주가가 자 이렇게 가다가 빵! 15,000원이었던 주가가 계속 흔듭니다. 제가 다음 강의에서도 해드릴 테지만 여기 윗꼬리도 보이고 뭐 이런 장대 은봉 캔들도 보이고요. 여기 앞에도 윗꼬리가 보이잖아요. 이런 시그널이 어떻게 보면은 매집의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빵 터집니다. 왜? 개인 투자자가 이제 없거든요. 개인 투자자 물량이 다 메이저 수급 손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수급은 완벽하게 매집이라는 걸 하고 뭘 띄우는 거예요? 주가를 띄워요. 뉴스를 띄워요. 아, 뉴스를. 이슈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붙어요? 아까 처음에 봤던 미국장으로 떠났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뉴스를 보고 이슈를 보고 네.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고점에서. 그러면 저 물량은 메이저 수급은 이 자리에서 물량을 살까요? 아니면 던질까요? 던지겠죠.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집주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당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이런 과정이 근데 항상 반복을 해요.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 보고 뉴스 보고 매매하시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죠? 또 여기서 아, 나는 이거 깨지면 손절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또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 구간에서 그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개인 투자자가? 저도 못합니다.
저 구간대에서 하한가 갔다가 다음날 상한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흔들어 버리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물량을 고점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너무 슬픈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고 많이 와닿을 거라 생각해요. 아. 왜? 이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 1월 31일에 대주주 매도 공시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매집주예요. 메이저 수급이 물량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끼리 치고 받는 거지.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네. 당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숨이 너무 크신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충격받았어요. 네. 근데 저도 너무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네.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네. 이렇게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네. 매매를 하세요. 맞아. 알면서도 사실 당하는 네. 것 같아요. 왜일까요? 조금 빨리 수익 내려고. 저기서 내가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빨리 수익 내려고. 눈앞의 수익 때문에. 눈앞의 수익 때문에. 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벌써 40분입니다. 네,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목이 다 쉬려고 해요, 지금. 네. 목이 좀 아프네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실전 매매, 매집주의 흔적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어렵나요? 쉽나요? 아니,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네. 너무 충격적이고 답답해요. 이게 정말 본질적으로 예. 바닥에서 사는 핵심만 알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투자하고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핵심을 모른 채 그냥 뉴스 보고 투자하고 이슈 보면서 투자하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자, TV 방송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50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실전 매매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실전 주식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너튜브 온라인 강의를 6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너무 짧죠, 시간이. 더 많이 가르쳐드리고 싶고 실전 매매 진짜 이런 거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쉽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냥 바닥에서만 사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싼 주식은 가장 좋은 호재입니다. 자, 다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키시면은 우리 뭐 아들내미, 따님,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연락하는 노란톡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노란톡 어플을 실행을 하시고 아래 하단에 채팅을 누르시면은 위에 이렇게 돋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걸 누르시고 실전 김승관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한 500분 정도 계시는 노란톡방 채팅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제가 잘 매집주 잘 사구 팟이라고 비밀번호 4989 참여코드 4989로 했습니다. 요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키시고 여기 옆에 스캔 있어요. 스캔을 카메라에 갖다 대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4989입니다. 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주식 투자, 돈 버는 매매 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주말을 조금 반납해서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매집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정도 제가 체크해 드리면서 그 주말에는 좀 주식에 대한 걱정 없으시라고 제가 그 매집 유무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실전 주식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바닥 매집주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윗꼬리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닥을 잡고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윗꼬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들을 괴롭히는, 흔드는 그 무서운 게 나오는 건데 저는 전문가님이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무리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해도 방금 제가 들었던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전문가님의 마음을 진짜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랄게요. 실전 주식 클래스입니다. 실전 주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노란톡 어플을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페이지가 뜹니다. 친구 리스트가 쭉 뜨죠. 그 옆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실전 김승관이라고 다섯 글자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라는 글귀가 있을 겁니다. 4989를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 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실전 주식 클래스 방에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문자가 검색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QR코드도 나가고 있으니까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4989를 꼭 눌러서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궁금하신 이 종목이 매집에 흔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점검해 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부분 들어와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세 개 중에 첫 번째 강의 들었던 거잖아요. 윗꼬리 캔들. 짧게 한번 정리 좀 해 주실까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정리를 해 드리는 것도 좋은데 네. 요 매집주는 제가 노란톡방 오신 분들한테 심화 강의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 가지. 잦은 매매하지 말아라, 크게 잃지 말아라, 그리고 분산 투자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는 매집주도 좋고 기법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거 세 개는 꼭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죠. 이 세 개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매집 유무를 봐드리면서 제가 체크해드리면서 정말 또 많은 것을 느꼈어요. 뭐냐? 지금 이 종목 매집이 돼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이미 대응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잘못 사신 거예요. 그거 고민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저와 함께 이 매집주 공부하시고 정말 바닥에서 안정적인 주식으로 얼른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거 고민한다고 해결 나옵니까? 이미 메이저 수급은 떠났는데. 오셔서 한번 같이 실전 주식 배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네. 자, 김승관 멘토와 함께 실전 주식 클래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어플 실행하셔서 첫 번째 친구 리스트 있는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실전 김승관 다섯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또 누르셔야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4989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심화 강의도 들어보실 수 있고 이제 내가 궁금한 관심 있는 종목이 매집에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QR코드도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 대주시면 링크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4989 눌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김승관 멘토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